자고 모션 커피 한잔 하자고 불러 동네 한번 걷자고 모션 넌 한 번도 그래 안 된다는 말이 없었지 그랩더 기타의 진쌤입니다. 오늘은 통소리님이 신청해주신 버스커버스커의 꽃송이가를 배워볼텐데요. 바로 코드부터 보겠습니다. 네, 첫 코드 보실게요. C샵 마이너 7 코드. 여기선 1번과 6번 줄은 뮤트 해주시고요. 이렇게 연주하기 힘드신 분들은 바레코드로 잡아주세요. 다음은 F샵 7 서스포 코드. 여기서 새끼손가락을 떼시고 중지로 3번 플랫 3번 줄만 눌러주시면 F샵 7 코드가 됩니다. 다음 B메이저 7 코드 다음은 G샵 7 서스포 코드 이어서 G샵 7 코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G샵 마이너 7 코드 1번과 5번은 뮤트 해주시고요. 이렇게 잡기 힘드신 분들은 네 손가락을 이용해서 잡아주셔도 좋습니다. 이 곡은 파트가 많진 않지만 리듬이 계속 바뀌니까 천천히 연습해보세요. 지금 할 이 리듬은 이 곡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리듬인데요. 다운, 업, 컷, 컷, 업, 컷, 업, 다운, 다운, 업, 컷, 컷. 이때 나오는 커팅은 왼손을 살짝만 떼준 상태에서 컷을 해주시면 됩니다. 리듬이 조금 복잡하니까 느린 박자에서부터 꼭 연습을 해주시고요. 네 마디만 보여드릴게요. 3, 4. 다음은 인트로 끝날 때 나오는 섹션입니다. 컷, 다운, 다운, 업, 컷, 컷. 자, 여기서 G샵 7으로 바꾼 다음에 다운. 그리고 12번 프렛 6번 줄에서 개방형까지 슬라이드로 연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절 뒤에 나오는 모든 인트로 부분의 하모니카 솔로에 나오는 리듬인데요. 여기서도 컷은 왼손을 살짝 떼주시면서 줄을 뮤트 해주세요. 다운, 업, 컷, 컷, 다운, 업, 컷, 컷, 다운, 컷, 컷 순서대로 연주하시면 되겠습니다. 리듬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에이파트 하기에 앞서 B파트는 인트로 파트에서 이야기했던 가장 많이 나온다는 리듬을 연주해 주시면 되고요. 다시 돌아와서 A파트의 변화가 가장 많은데요. 첫 번째 나오는 A파트는 아까 인트로 파트와 리듬이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나오는 A파트에서 첫 번째 마디부터 여섯 번째 마디까지 리듬이 드럼과 함께 연주되는데요. 이게 엇박으로 시작을 해서 많이 까다로우니 주의해서 연습해 보세요. 쉬고 다운 다운 업 컷 업 다운, 다운, 업, 컷, 컷. 순서대로 연주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3, 4, 1. 그 다음으로 나오는 일곱 번째 마디에 B 메이저 7은 다운 스트로크로 한 번만 쳐주시고, 자, G샵 7 서스포와 G샵 7의 리듬은 G샵 7 서스포에서 컷, 다운, 다운, 다운. 그리고 G7을 바꿔주면서 다운 스트로크를 하고 왼손으로 떼면서 컷을 해주신 다음에 12번 프렛 6번 줄에서 개방형 방향으로 슬라이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 4. 자,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A파트는 8마디만 연주되는데요. 이 부분에선 보이싱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처음 C샵 마이너 7 코드는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자, 5, 2, 3, 4 줄 순서대로 튕겨주시고요. 다음은 6번 줄 2번 프렛을 잡으신 상태로 같은 방법으로 연주해주세요. 자, 다음은
5번 줄 2번 프렛을 잡으시고 같은 방법으로 연주해 주시고 6번 줄 4번 프렛을 잡으시고 연주를 해 주시면 됩니다. 천천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3, 4. 지금까지 버스커버스커가 부른 꽃송이가를 배워봤습니다. 리듬이 빠르고 어렵지만 그만큼 매력있는 곡일 것 같네요. 재밌게 연주해보시고요. 지금까지 그랩터기타의 진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머리에 사람들